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치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고 싶소. 처음 임시정부에 가셨을 때 맡으셨던 일은 경무국장의 자리였고요. 원래는 임시정부를 지키는 문지기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무국장의 자리도 임시정부 요인들과 독립운동가들을 지켜주고 일본 스파이들을 처단하는 자리였거든요. 독립운동가들의 힘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떠났을 때도 마지막까지 그 27년 동안 임시정부를 지켜오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우 선생님과 함께 독립을 위한 활동을 하고 김우 선생님 중심으로 많이 모였다고 보실 수가 있죠. 우리가 준비한 계획을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을 거라고 걱정하셨고 실제로 그게 신탁 통치라는 문제로 발견이 되면서 당이나 무슨 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모두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나라의 분단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일찍이 글을 배우지 못해 무식했고 따라서 말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 글자를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친애하는 위장
의장단과 각 정당 단체 대표 여러분, 보고 분열의 위기를 만고하기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애국은 일단에 회집하여 민주사주의 일동입을 근시할 대기를 상속하게 된 것은 실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며, 이와 같은 성대한 회합에 본인이 참석하게 된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구선생이 총 맞아서 돌아가셨을 때 좀 슬펐어요. 저는요, 그 6.25 전쟁처럼 또 그런 큰 전쟁이 일어날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그 통일이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통일이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를 되찾는 사람. 남북 통일이 될 거는 북쪽 친구들과 친해지기입니다. 아빠가 군인이고 제가 제 꿈이 군인이라서 네, 통일 김구 선생님 통일이 되게 해드릴게요.